간신입니다. 본교 생명윤리위원회가 국내 대학 최초로 생명의학연구 윤리 분야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국제인증 획득을 통해 본교는 수행 중인 각종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는 동시에 국제적 수준에 부응하는 연구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인받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본교 한국여성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3회 김웃길 기념강좌, 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와 젠더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강연에선 경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다양한 경제적 실험을 발전시켜 온 실천학자인 캐서린 깁슨이 특별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학생처 사회봉사팀이 지난 13일 이웃사랑의 이화정신을 실천하는 2013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13회를 맞이하는 이 봉사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김장을 담가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본교 총동창회가 선정하는 아름다운 이화인상 수상자로 지난 20여 년간 결손가정 유아와 청소년 돌봄에 헌신해온 김송자 대천애육원 원장이 선정됐습니다. 김송자 원장은 지난 20여 년을 결손가정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싹을 틔워 우리 사회의 나눔과 베품, 섬김이라는 고귀한 실천을 보여줬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국 EUBS에서는 정규방송으로 이화뉴스, 다큐멘터리 이화를 만나다, 인터뷰 프로그램 자랑스러운 이화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다큐멘터리 영상은 EUBS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EUBS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뉴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3학년도 가을학기 이화뉴스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